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컨텐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제노님께서 한 컨텐츠인데요. 요새 배달 어플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서 평점 1점을 받은 음식점을 리뷰를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들 음식점 시킬 때 평점이 높고 맛있는 집을 시키지 맛없는 집을 굳이 제도 주고 시켜먹진 않잖아요. 평점 1점이 좀 많은 그런 업체랑 평점이 5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점하고 똑같은 메뉴를 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킬 음식점은 바로 중국집입니다. 탕짜면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할 중국집에 한번 리뷰들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진짜 1점 좀 많네요. 웬만하면 리뷰 안 닫는데 배달시간은 1시간 넘게 오고 탕수육은 잇몸 상처날 정도로 딱딱해서 두 개 먹고 버렸네요. 야, 이거 다음 댓글 진짜 정성스럽다. 새벽 시간에 1시간이 걸려서 가져와서는 짜장이 떡이 돼서 안 비벼지게 갖고 와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 전화 받으시면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분은 화가 진짜 잔뜩 나셨는데요. 먹다 이렇게 맛없는 탕수육은 또 처음이네요. 탕수육 맛없기 쉽지 않은데 두세 개 주워먹고 그냥 버립니다. 여기서 탕짜면 8,500원이에요 주문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평점이 굉장히 좋은 중국집에서 한번 주문해볼게요. 여기 리뷰 꼭 남겨야 돼요. 짜장굿, 짬뽕굿, 탕수육 엄지척 배달하시는 분, 또 센스굿. 야, 여기는 대부분이 5점 아니면은 많이 좀 적어도 4점? 자, 그럼 여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팀파티어는 됐죠. 너무 먼데. 아, 멀어요? 막 받으면 되는데 네. 아, 그래요? 멀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면이 뿔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짜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 제가 감안하고 먹을게요. 배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평점 1점짜리 집에서 왔거든요. 야, 여기는 그거네? 일회용 용기네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집은 주문을 조금 늦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배달이 먼저 왔거든요? 일단 배달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평점 1점짜리 집에서 왔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평점 1점짜리 중국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 형태가... 아니... 아니, 이거 바로 온 거 맞죠? 면 두께가... 아, 이거 우동인가? 이거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뭐랄까, 배달이 분명히 빨리 왔거든요? 30분 정도면? 자, 일단 탕수육은 이렇게 푹 담가서 나옵니다, 소스에. 자, 일단은 대망의 탕수육. 이거 탕수육 맛없기 쉽지 않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먹을만한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네요. 이거 분명히 소스에 적셔진 상태라 분명히 눅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좀 딱딱합니다. 자, 이제 문제 짜장면인데요. 잠깐만, 소스가 제대로 안 섞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야, 이거 완전 고기는 완전 들어가있네. 네, 맞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집에서 배달이 왔어요. 자,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비교를 갈 수가 있겠네요. 이거 제가 지금 먹은 지 5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우동 됐습니다. 이미 우동이 된 게 아니라 우동인 채로 왔어요. 자, 이거 만 원짜리는 배달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만두를 시켜봤고요. 이야, 군만두 때깔 벗어. 양을 좀 먼저 비교를 해보면 탕수육 자체는 여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기 사장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뿔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감안하고 먹는다고 했거든요. 잠깐만, 이거 소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첫 번째 평점 1점 집은 짜장 맛이 안 나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밀가루 맛밖에 안 납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밀가루랑 기름만밖에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여기는 면이 부르는 거는 조금 감안해서 먹을게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불었는데?
이거지. 여기는 진짜 기름맛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짜장면 맛이 제대로 나네요. 여기 면만 안 불었으면은 진짜 괜찮았을 것 같아. 여긴 진짜 좀 간이 간간하게 돼 있어서 먹는 기분 좀 들어요. 국물이 땡긴다. 자, 다음은 탕수육 먹어볼게요. 탕수육. 여기 탕수육도 되게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소스가 그렇게 많이 안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엄청 딱딱하지 않음. 여기 군만두거든요. 군만두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군만두 맛있다.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바삭바삭거리면서 괜찮네요. 여기가 문제가 일단 튀김옷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튀김옷 자체도 좀 상당히 두꺼워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아우씨 아우 아! 딱딱해! 먹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는 짜장면이 최악인 건 맞아. 이건 팩트야. 진짜 기름맛밖에 안 나.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 집은 맛은 괜찮는데 아쉬운 점이 소스를 너무 적게 줬어. 아니 군만두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가 튀김을 겁나 잘하네. 군만두 맛있고 탕수육도 맛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평점 1점짜리 중국집과 그리고 평점 5점짜리 중국집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2인분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먹을 것 같고, 근데 거의 지금 1인분씩은 먹었습니다. 남은 탕수육은 어차피 1회 용기니까 집에 가가지고 제가 따로 먹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평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